감동적이죠, 그렇죠? 왜 감동적인 줄 아세요? 우리 채빈나 양, 그 가족이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뉴스타트를 통해서, 아, 생명이 있구나. 그 생명 주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진심으로 부른 거야. 채빈나 양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삶은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이름도 새롭게 새로 새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제가 지어줬어요. 참,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사는 삶은 참 이렇게 감동적이에요. 자, 봄이 오면 싹이 트고 꽃이 핍니다. 그렇죠? 생명이 다시 오면 왜 생명이 다시 와요? 기본 여건이 갖춰지면 생명은 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싹이 트고 꽃이 필 수밖에 없죠. 꽃이 피면 향기가 날 수밖에 없고 향기가 나면 벌나비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기도도 참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유전자에도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으니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변하지 않겠습니까? 네, 변하고 결국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죠? 치유라는, 행복이라는, 건강이라는 열매를 꼭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절제와 휴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우리 뉴스타트에서 참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맨 뒤에서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뉴스타트 초보자들은 이제 첫 음식부터 중요하죠. 그렇죠? 음식 운동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뉴스타트를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면 아,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나중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생명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T, 그렇죠? T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휴식이죠, 휴식. 이 휴식의 중요성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이 휴식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좀 쉬라 그러면 심심하다 그래요. 우린 생활 자체가 빨리. 옛날에 성지순례를 간다고 터키에 갔더니 거기 이제 그 옛날 성지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성지순례자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념품들 이렇게 파는 이제 애들이 이제 팔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일본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것 같으면 5천원, 2천원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다 그러면 뭐 니망행 뭐 이래서고 뭐 금방 알아봐요. 그런데 이제 안 사고 그냥 지나가면 빨리 가세요.
빨리빨리 그래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역시 빨리빨리 모양이에요. 우리 맨날 빨리빨리 아 이렇게 휴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쉼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좀 이 쉼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 속에 쉼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정신없이 쉼 없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쉼이 이 휴식이 깃들어야 합니다. 왜 휴식이 중요하냐 하면 이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만 휴식할 동안에 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유전자들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고 망가졌다가 다시 그 구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회복이 되려면 그 유전자 DNA 복구 기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망가진 유전자들의 복구도 되도록 돼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발암 물질이 와서 이 유전자를 때렸다. 그럼 유전자의 이 조립이 떨어져요. 이렇게. 그렇죠? 요게 정상적으로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죠. 쭉 이렇게. 근데 이게 떨어지면서 보세요. 이게 찌그러졌죠. 그렇죠? 이 염기, 요거 염기죠. 네 종류의 염기. 찌그러지고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면 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DNA 회복 또는 복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복구 물질이라 그래요. 복구 물질. 유전자가 손상되었을 때 복구하는 혹은 복구 물질, 복구 효소, DNA repair enzym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쭉 유전자를 검사하고 댕기다가 이런 손상된 부분을 탁 발견하면 내가 아 여기 이게 손상된 DNA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잘라 먹어요. 이렇게 제거해 버려요.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아저씨 복구 물질이 새 부속품 DNA를 색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여기다 끼워 넣어요. 끼워 넣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서 쫙 해서 완전히 새로 새 유전자로 딱 복구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 몸 안에는 유전자가 손상돼서 변질되더라도 복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딱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복구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복구 유전자, 복구 물질을 생산해서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그 유전자가 꺼져서 켜지지를 않으면 복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복구 현상은 여러분이 휴식할 때입니다. 휴식할 때. 휴식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속이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들끓고 증오심이 있고 그럴 때는 이 복구가 안 돼. 그럴 때는 내 몸이 침대에 누워 있더라도 몸은 쉴지 몰라도 몸은 쉬지 않고 있어요. 마음은 쉬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휴식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함께 쉴 때. 그때를 우리가 휴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 휴식할 때 휴자, 요새 한국에는 이 휴가 유행이에요. 그렇죠? 여기 사람인 자죠. 그렇죠? 휴식이란 건 뭐냐? 사람하고 누가 같이 있는 거다? 나무가 같이 있는 거다.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게? 생명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생명과 함께 있을 때 휴식이다.
그럼 그 생명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아기들도 엄마 품이면 가장 좋은 휴식입니다. 그렇죠? 왜? 이 세상에 이 엄마만이 자기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엄마 품에서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전자들이 잘 복구가 되고 또는 유전자들이 가장 잘 켜져서 생명을 받아서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게 하려면 다른 그렇죠 운동도 좋고 건강식도 다 필요하지만 그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식이 없이 너무 욕심이 나서 운동이 좋다더라. 그래서 운동과 휴식의 휴식의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지 못하고 운동이다. 그래서 막 운동 막 해. 그러다 보면 과로가 돼요. 과로가 되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돼서 오히려 유전자 복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와 휴식이 중요.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절제와 휴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과 함께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휴식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한자를 공부해 보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한자라는 것이 이 중국 사람들의 이 글 한자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이 한자를 누가 만들어냈냐? 알고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조상이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한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한족이 아니고 동이족이야. 동이족은 누구요? 동이라는 말은 뭐예요? 동쪽의 오랑캐. 우리가 동쪽의 오랑캐 아니에요. 이제 몽고 뭐 이런 우리도 동이에 속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검토를 해보니까 동이족이 만든 글자더라. 우리 조상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증거를 하나 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많아요. 자, 이게 무슨 조냐면 배 주자입니다. 배. 그러니까 조그만 배, 보트. 보트 맞아요. 뱃머리에다가 한 사람이 노를 젓고 그런 거죠. 배주자예요. 근데 배는 조그만 보트도 있고 큰 배도 있어 그러죠. 큰 배를 뭐라고 어떻게 써요? 한자서. 여기다가 여러분 배주가 아니고 뭐예요? 배선이 돼요. 희한하죠. 여덟 식구, 이게 여덟 식구라는 말입니다. 여덟 식구가 타면 그게 큰 배야. 뭐 여덟 명 타는데 뭐 그렇게 짜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큰 배를 의미해요. 성경에 여덟 식구 탄큰배 있어요? 아, 있죠. 그게 노아의 방주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모르면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글들 중에. 그 증거 중에 제 이름자도 하나 들어가요. 아시겠죠? 제 상구, 서로상자에 서로상자는 이거는
우리 경주이시 항 뭐예요? 항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자 돌림, 우리 아버님은 우자 돌림, 할아버지는 정자 돌림, 우리 아들은 희자 돌림. 그래서 거기에 또 한 바퀴 다시 돌아가요, 상대가. 그러니까 이건 뭐 돌림자니까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 구자가 끝내주는 글자예요. 구자는 임금왕, 왕이야, 왕. 그리고 영구하다 하는 오래 구자입니다. 이두 자가 합해서 구가 됐는데, 이 구자를 무슨 구자라고 그러냐 하면 돌구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왕은 왕이고 오랜 왕, 영원한 왕이라 이 말이에요. 왕은 왕인데 영구히 왕이다. 이 세상의 왕들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는데 이 왕은 죽지 않는 영원한 왕이다. 그 누구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돌이요? 왜 돌고요?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별명이 뭐게? 돌입니다. 네, 희한하죠? 그걸 제가 몰랐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우리 아버님도 모르고 지었어. 왜이 글자를 선택해서 제 이름에 갖다 붙였냐면 우리 아버님이 뭐 하나님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글자를 옛날에 이조 시대에는 평민들은 사용 금지입니다. 뭐 평민들이 뭐 내가 영원한 왕이다 이래서 뭐 왕실에서 김제잖아요. 그래서 평민들은 못 써. 그래서 이걸 보편에서 빼버렸어. 그래가지고 왕실에서만 썼어. 그러니까 여러분 고종 황제 아들 누구요? 이구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왕실에서만 쓰는 글자예요. 근데 이제 이조 왕실이 망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에이 그 왕실에서 쓰는 글자면 좋은 글자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붙여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보면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뭐산 돌이신 예수. 그 예수의 별명이 돌이요. 그래서 너희도 산 돌같이. 그 다음에 또 무슨 돌이 나오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무슨 돌? 모퉁이 돌을 씌우는데 이게 또 예수님의 별명이야. 예수님 별명은 돌입니다. 그래서 또 뭐냐 하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이 말이 무슨 말이, 건축자들이란 말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에도 가장 중요한 돌이 됐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돌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하고 싶으면 돌림 그러면 돼. 그래서 그다음에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반석. 그러니까 돌이 영원한 왕이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자는 성경 없으면 이게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데, 성경의 역사 보면 그 바벨탑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세워가지고 우리도 하늘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그 언어를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왜냐면 소통하니까 막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흩어서,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중국으로 왔다. 그래서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공통적인 개념이 뭐예요? 성경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그 양이 바로 누구요? 예수님의 상징이야. 그래서 양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양을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바치는 것이 성경의 제사입니다. 이 세상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제일 귀한 걸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건 조건적이죠. 이 성경의 제사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그 양 예수를 희생시켜.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별명이 돌이고 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한자에 제일 좋은 글자는 전부 양이 들어가요. 아름답다. 그러면 양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양. 선하다. 그러면 양이야. 그 다음에 옳다. 의롭다. 의인은 뭐냐? 의도 양이야. 하나님만이 의롭다. 양이 나를 위하여 뭐예요? 죽는 거다. 박수. 맛있는 거야. 그건 뭐, 야, 성경의 이 한자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이 성경의 기초를 두고 만들어졌죠. 놀랍죠. 정말 저는 이거 배웠을 때 눈이 번쩍 떠 있어요. 이야,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상구는 뭐예요? 서로서로 우리 서로서로 예수님 잘 믿자 이런 뜻인 것 같아. 그 이름대로 네,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이구 구름 그건 좀 곤란해요. 내가 영원한 왕이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서로 상자가 딱 붙어가지고 서로서로 왕하자. 네,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그때 하나님도 안 믿고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뭐냐고 하면은 상구는 그러면 제가 7살 때 돌아가셨거든. 그러면 나중에 의사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근데 아버님 유언대로 또 된 것 같아. 아직 참 그 참 그 참 참. 자, 자 휴식으로 돌아갑시다. 참 여러분 여기 와서 한자 공부도 하고 참 출세했어요. 여러분 배우면 좋은 거 참 많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많습니다. 제가 다 얘기는 못하는데 저 책에 무슨 그 물리학 그렇죠?
물리학 속에서도 제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만 저기 줄여서 나서 물리학의 그 에너지 법칙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저는 무슨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무슨 재주를 줬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성량하시고 진짜 그래요. 정말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다. 그 생명은 보이지 않거든. 그게 영원한 것이다. 그 생명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인간이 된 것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물리학적으로 근거가 있냐? 실제로 그 말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예수라는 인간이 될수 있다는 말이냐. 그건 이제 여러분이 생명을 알면 물리학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뭐냐면은 자, 그러면 말씀은 사랑이다.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생명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에너지다. 꺼진 유전자를 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생명을 주는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인간이라는 물체가 될 수 있느냐? 그 대답은 뭐예요? 에너지가 물체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그 질문이야. 근데 그걸 누가 발견했게? 에너지가 물체가 될 수 있다. 물체도 에너지가 뭐예요?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아인슈타인 박사가 만들어 놓은 뭐예요? 유명한 공식입니다. 물리학에. 에너지는 뭐가 같다? 네, 물질과 같다. 물질이 어떻게 되냐면 물질이 빛의 속도의 자성으로 달리면 물체는 에너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쉽게 설명해 볼까요? 박찬호 잘 아시죠? 야구 선수가 괜찮죠? 피처가 던지면 그공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시속 뭐 160km 뭐 그래요. 그러면 속도가 빠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공이 작아져. 공이 작아지고 무거워진다. 그 속도에 비례한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속도가 빛의 속도의 자성까지 공이 빠른 속도로 던지면 공이 어떻게 돼버린다? 없어진다. 에너지가 돼버린다. 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 공을 빛의 속도 자성으로 던질 수가 뭐예요? 없으나 물리학적으로는 증명이 됐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할수 없어. 근데 이제 누가 던지면 그렇게 돼? 하나님이 던지면 전지전능하니 던지면 공이 싹 없어지고. 그리고 이 우주 안에 실제로 공이 없어질 수 있는 곳이 있게 없게. 그건 이제 있다고 증명이 됐습니다. 그곳을 뭐라 그래요? 모든 물체, 예를 들어서 지구라도 거기에 그 속에 들어가면 지구도 에너지화 되거든요. 그런 곳을 뭐라 그래요? 블랙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블랙홀은 증명이 됐어. 그 블랙홀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방출되고 있어.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다는 것은 수많은 별들이 블랙홀에 가서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어. 그런 블랙홀이 있는 곳. 그러니까 블랙홀에서도 없어지는데 그 지구 같은 행성이 거대한 행성이 에너지로 변해버리는데 야구공 하나 없애는 것쯤이야 문제 없죠. 그래서 마술사들이 하는 거예요. 하면 없어져. 인류 마술사들 뭐까지 없어요? 호랑이. 호랑이를 천정에 매달아요. 그래서 천정에 큰 그 새장처럼 쇠로 만들어가지고 호랑이를 그렇게 집어넣어요. 그 호랑이가 가운데서 그래서 담물쇠로 탁 잠가. 하면 어떻게 돼? 호랑이 없어져 버려. 그거는 눈속임이라 그러지 사람들이.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로 호랑이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돼버려요. 그 에너지가 되면 금방 순간 이동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어. 그렇죠. 빛은 어떻게 이동해요? 빛의 에너지 아니야. 푹 하면 여기서 있나 뭐 저기 볼 수 있잖아. 그렇죠? 빛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 7바퀴 반 도는데 그런 걸 순간 이동. 그래서 호랑이 어디서 나오게? 우대 뒤에서 순간. 이제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저 재밌다고 이러고 있는데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게 다 뭐의 에너지예요? 영의 에너지요. 영은 에너지를 조절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영이 우리 뇌 속에 들어오면 우리 뇌 속에 흐르는 뇌파를 조절하잖아. 지배하잖아. 그 뇌파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야. 그러니까 영이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 같은 에너지를 우리가 물리적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영이 신들리면 여러분 무당이 신들리면 무당이 어떻게 돼요? 공중에 떠요. 공중에 뜨니까 뭐를 탈 수도 있어? 자꾸 탈수 있는 거예요. 체중이 없어져. 중력이 없어지니까 중력 없으면 체중 없죠. 붕 떠서 날아다닐 수도 있죠. 그래서 데이비드 카퍼필드 같은 마술사는 공중에 날아야 하나요? 공중에 나릅니다. 최현우도 물 위를 걸어 안 걸어? 물에 걷습니다. SBS 그 스타킹 나와서 다 했어. 다른 사람 올라가면 붕덩 빠지는데 최현우는 그거 다 얍삽한 뭐의 장난이요? 영의 잡신들의 장난. 잡신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그래서 사람들 뭐예요? 그 잡신들을 마귀들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술책을 뭐라고 불러요? 마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 맞아요. 그 잡신들이 하는 장난을 마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돈 벌고 싶고 그러면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막 TV에서 나와라. 그 잡신에게 빠지는 거야.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휴식 얘기한다 그러는 건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참 많은데,
그런 거를 가장 중요한 것을 추려 가지고 착착착착 이제 책에다 간추려 놨어.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야, 이런 것도 있나. 와, 이런 것도 있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에 손상이 생기면 이런 영적 에너지로 충분히, 그렇죠, T세포를 암세포인데 그렇죠, 이동시킬 수 있고, 다 영적인 에너지가 몸 속에 있는 생체 전자파, 그렇죠, 조절해서 다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게 마술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을 유지하는 거, 건강하게 하는 거, 여러분을 치유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진짜 생명이 와야 되는 일이야. 자, 그러면 드디어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다. 휴식이 회복하게 한다. 휴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유전자를 못 떨어지게 조절해서 여러분의 치유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이 휴식이 중요하고, 그 휴식과 운동의 뭐예요?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그리고 또 절제는 뭐예요? 절제는 과식을 피하는 겁니다. 과식을 해놓으면 이게 소화 기관이 우리 몸이 계속 먹은 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소화시키고 하느라고 휴식 시간이 짧아지죠. 그리고 특히 반찬 이런 게 나쁘다고. 간식하면 휴식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앗간이 잘 돌아가려면 좀안 돌아갈 때 뭐야 기름도 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또 가지고 또 가지고, 그래서 방앗간이 계속 돌아가야 되면 방앗간이 어떻게 돼요? 고장이 나고. 그 휴식 시간이 바로 수리하는 시간이에요. 복구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의 자동차도 고장이 나면 운전하는 동안은 수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쉬어주는 휴식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보고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는데, 저는 일단 자투리의 시간이 딱 난다. 그러면 그 시간에 운동을 하든지 휴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확 시작해요. 그래서 아, 30분, 지금부터 30분이라는 틈이구나. 그러면 그동안에 운동을 하든 하고 스트레칭을 하든지, 아니면 휴식이 더 필요하다면 딱 들어놓고 들어놓아서 눈 감고 다른 거뭐뭐 시문나부레이 같은 거 펴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딱 들어놓고 휴식. 그러면 살짝 공 잠이 살짝 들어. 그래요. 눈딱 뜨면 한 20분 지났어. 그럼 개운해.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현명하게 휴식을 틈틈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와서 물을 마셔 버렸다면, 아, 내가 물이 부족하구나를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물이 부족한지 안 한지도 몰라. 이 갈증이 조금 오는데도 그걸 느끼질 못해. 그만큼 생명에 대하여 둔해져 있다가 여기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건강, 생명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아, 지금 내가 물을 한참 동안 안 먹었구나
하는 것을 딱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이 나쁜 영이 들어와서 나를 화내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런 게 오면 아주 불편해. 그런데 이제 이걸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여지 없이 화내고 뭐 그냥 그걸 그냥 막 해버려. 그리고 나중에는 뭐요? 폭곡을 하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 나쁜 영이 들어오면 사람을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래서 막 나중에 막 폭곡을 하셔서 이게 영을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냥 그 잡신이 그냥 마음대로 들락거리도록 하는 사람은 너무나 피곤해요. 별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 피곤한 일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피곤하고 그래요. 그래서 과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여러분이 양질의 휴식을 했다고 할 때는 무슨 영이 나를 지배할 때입니까? 생명의 영이, 진리의 영이, 진선미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깨닫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그때 이제 그러고 있을 때 무슨 화날 일이 생겼다. 그러면 화를 내기가 싫어. 싫어. 왜? 화 안 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그냥 불쑥 화 내버리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여러분 속에 채워져 있을 때.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성령이 충만할 때는 화를 낸다는 것 자체 그만한 일에 뭐 가능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해결하고 싶지. 이걸 꼭 따져야 되고 그리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주로 막 그런 영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영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언제 면역 체계가 가장 활동을 잘 하느냐 하면 암세포를 잘 죽이고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깊은 수면 속에 있을 때야. 그런데 수면 중에도 잘 휴식이 없는 수면이 있죠. 꿈자리가 영안 좋을 때. 그래서 그 꿈도 없이 깊은 수면을 취할 때 가장 생명이 여러분의 유전자들을 잘 조절해서 정말 치유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언제냐 하면 10시에 취침했다 치고 새벽 1시, 한 3시간 후 여러분 깊은 수면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가장, 그러니까 가장 양질의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가 가장 치유가 잘 일어나는 그런 데다. 그래서 여러분이 휴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휴식에는 주기가 있어요. 주기. 여자들은 이 주기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렇죠? 생리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리 주기는 이 생리가 월경이 규칙적으로 나오는 여자가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때는 언제냐면 벌써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면 다른 건강 상태도 나빠집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생리 주기가 나빠지는 때가 불규칙으로 잘 규칙적으로 나오던 사람이 불규칙해지는 때는 언제 그래요? 스트레스 받을 때입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은 뭐가 막힌다는 거예요? 생명이 막힌다는 거지. 기가 막힐 때.
그러니까 이 생기, 생명파가 잘 와서 유전자를 잘 조절해서 생리주기를 규칙적으로 잘 해줄 때 그때가 내가 제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몸에는 여러 종류의 주기들이, 여러분이 감지 못하는 주기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이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좀 규칙적이 돼야 돼. 이게 이제 들쑥날쑥 아무 때나 먹고 이러면은 우리 몸의 주기에 방해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다 휴식 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휴식 주기가 두 종류의 휴식 주기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과학자들이. 24시간 주기가 있어. 24시간 주기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고 하면, 해가 뜨면 활발하게 일하고, 해가 지는 순간부터 뭐예요? 쉬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밤샘 하고 막. 그러니까 요새 이 사회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일거리가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뭐 아빠도 뭐예요? 뭐 7시, 8시, 밤 10시나 돼서 퇴근하고 애들도 뭐예요? 뭐밤 11시가 돼서 숙제 시작하고 이메일로 숙제 보내고 뭐뭐 휴식 시간이 없어. 하루에 한뭐한 4시간, 5시간. 그렇죠? 특히 고3 이렇게 되면. 이러니까 유전자가 변질이 돼도 회복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암에 자꾸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테레비만 키면 암보험이라 그렇잖아. 1544 이래서. 뭐 이제 뭐 어디나 틀면 그건 나와. 보기 싫어 죽겠어. 그렇죠.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 그 관심 없어. 뉴스타트가 최고로 우수한 암보험입니다. 아시겠죠? 네, 암보험. 네. 사람들이 이상해요. 아, 난 좋은 암보험 들어놨다. 그래놓고는 마음대로 처먹어. 스트레스 마음대로 받고. 보험 있으니까 괜찮대. 웃기잖아요. 이 생각이 미쳤어. 정신없어. 보험 들었다고 암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보험 들어놓으면 암 걸려도 괜찮다. 이렇게 돼. 그게 말이나 되나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암 걸려가지고 돈잘 벌더라고. 암 걸려가지고 보험에서 돈이 막 매월 나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 한 번은 뉴스타트 와가지고 병원에서 이게 정확하게 암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보험이 안 나와. 병원에서 진단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 와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야. 박사님 생각에 이게 암 같으냐 아니냐. 그래서 내가 볼때암 아니라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야. 사람들이 말이에요. 난암 아니라고 그러면 좋아할 줄 알았어. 아니죠? 응?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암 아니에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 그랬더니 암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험 때문에 그래. 참 사람들이 돌았어요. 세상이 미쳤어. 자, 그래서 휴식 주기도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을 지켜주는 것도 좋고, 휴식 주기를 지켜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사실이 밝혀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밤낮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해가 지고 뜨고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일하는데 밤일 하는 간호사들 있잖아요.
그런 간호사들이 낮에 일하는 간호사들보다 암 발생률이 약 최고 4배까지 높아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휴식 주의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 매일매일 24시간 하루에 휴식 주기는 우리가 꼭꼭 지킬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 공부해야지, 뭐 마감 날짜가 다가왔지, 뭐 이래서 그거는 우리가 자주 그 24시간 주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주기를 안 지켜주면 이제 그 회복돼야 될 유전자들이 회복 안 되고 남아있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게 쌓여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스트레스는 물리적으로도 쌓여요. 유전자 손상된 변질된 유전자 회복되지 않고 자꾸 그게 쌓여요. 근데 쌓였을 때 6일 동안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7일째 쉬어야 된다는 7일 주기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의학계에서. 그래서 그 7일 주기만 지켜주면 그 손상 그 쌓였던 것들이 싹 뭐예요? 회복이 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그 손상된 변질된 유전자들이 회복이 되려면 아까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그림에서 회복 물질이 생산돼야 돼. 그렇죠? 그 유전자 복구 물질, 그 복구 물질이 생산돼야 그 손상된 유전자 복구가 되는데 그 복구 물질이 생산이 되려면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돼. 유전자가 켜지려면 그 유전자가 뭘 받아야 돼? 생명파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복구가 되는 그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사랑한다면 일곱째 날이 오면 그렇죠. 그동안 6일 동안에 쌓였던 그 아직도 미처 복구하지 못했던 것을 복구하기 위하여 일곱째 날은 쉬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은 뭐를 풍성하게 주겠어? 생명을. 뭐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돼.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하게 있고 그 다음에 쉬어야 돼. 그렇죠? 그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면은 그 중요한 것만 열 가지를 추려놓은 게 있어 성경에. 그게 뭐예요? 그거를 십계명이라 그래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십계명에 어느 날에 쉬라 내가 생명을 막꽉 채워놨다 이런 계명이 있게 없게 있습니다. 참 놀랐어. 이 뉴스타트를 공부하다가 일곱째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뭐요? 쉬어야 되고 근데 그 쉬면서 손상된 유전자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이 되려면 유전자를 켜는 뭐예요? 생명이 확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복이라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서울대학 붙여준다,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하나님 출세시킨다 이런 거를 이런 세속적인 복을 복이라 그러는데 성경의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는 것을 복 주신다. 그래서 그 최고의 복을 받으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요? 영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은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편. 성경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렇죠?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필요해 지금. 네. 여러분이 지금 뭐 돈복이 필요해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뭐 출세복이 필요해요? 안 그래도 출세본들 뭐해? 그렇죠? 그런 거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이거를 주시고자 이 복을 주시고자 여러분을 뉴스타트로 모여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병이 낫는 복도 주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바라는 것은 뭐예요? 복을 왕창 받아가지고 영생까지도 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자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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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크게 가지세요. 병만 나면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무시하는 겁니다. 병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이 인연아 병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인연이라 그러진 않겠죠. 그래 우리 친근감 있잖아요. 제가 어떤 이 사람을 좀 깨우쳐주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써서 보내고 보내놓고 기도하고 좀 깨달아서 좀 정말 더 기쁘고 정말 유전자가 켜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던 반응이 왔는데 뭐 시큰둥해. 그래서 이제 시큰둥한 것을 또 이제 바로 잡아가지고 이제 또 보냈더니 그제서야 아 맞대요 박사님 말이. 그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너무 좋으면 경상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경상도 사람들 막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거기다 맞다 이 자식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경상도 말 그대로 써봤어요. 이 자식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대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어쩌는게 하루 며칠 기다려서 지금 대답이 없어. 제가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또 제기했거든요. 반응이 없어. 그래서 어쩌는게 할 수 없이 이 자식아 경기 기분 나쁘면 사과한다. 오늘 좀 반응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 예, 예. 오늘 아마 반응이 있을 거예요. 뭐 일 안 하고 쉴 테니까. 예. 그런데 그 친구는 화가 날 수도 있어 이 자식. 왜 그 친구 지금 굉장히 엄숙하게 거룩하게 살라. 그러니까 아 이게 빈도가 잘 안 맞았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시키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 날에 복을 잔뜩 줘놨으니까 생명을 잔뜩 채워놨으니까 이 날에는 뭐예요? 쉬어라 라는 계명이 있어. 아시겠죠? 그만 보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0. 그래서 우선 창세기부터 보고 창세기 2장
3절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몇째 날에 일곱째 날을 복주사. 아, 여러분 날이 뭐 서울대 갈라 그럽니까? 여러분 날이 뭐 사업 잘 때 날에다가 보고 다 일곱째 날. 그 일곱째 날이 오늘이요. 1월 화수 일요일은 첫째 날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복복이 꽉 찼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복을 채워놨는데 여러분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못 받는 거야. 내가 받기를 그거 받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면 저처럼 이렇게 과학적으로 공부하면 너무나 놀라워요. 보시면 자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그러니까 일곱째 날 휴식하는 날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라. 이 그래서 기억해 달라. 기억해 달라. 여러분 기억해 달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잊어버리지 마 얘기예요. 그렇죠? 잊어버리면 안 돼. 꼭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지 마. 이 말을 제일 자주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요? 사랑하는 관계지. 미운 관계는 뭐라 그래요? 잊어버려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라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기억해. 네가 꼭 기억해야 될 날이야. 네 강 내 강 데이트하는 날이니까. 아시겠죠? 기억하라.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을 조건적으로 하면 지키라! 너무 새끼들 안 지키면 안 지키면 뭐요? 혼내줄 줄 알아라. 이런 식의 지키라죠. 우리가 지키라고 할 때는 지켜 알겠지?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키기만 해봐. 공부도 없어. 무조건적이죠.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지키라고 하지를 뭐요? 그러면 이 지키라의 뜻이 뭐냐? 여러분 지키라의 뜻은 엄수하라, 복종하라 말 말고 또 있어. 지킨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중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 어떻게 해요? 보관해라. 도둑맞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잘 간수해라. 이런 뜻이 진짜 지키라의 뜻이에요. 이 지키라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지키라. 그래서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keep it, keep it, keep it, keep it, keep it, keep it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아주 자주 쓰는 말이에요. Keep it.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받아서 가지세요. 내가 당신한테 주고 싶으니까 받아서 잘 가지세요. 그게 keep it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한테 돈을 좀 도와주려고 꺼내줬는데 이 사람이 체면상 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좀 도와주고 뭐예요? 싶어. 그래서 아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그럴 때 내가 정 주고 싶으면 무슨 말 하게? Keep it. 그럽니다.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 생명을 잔뜩 넣어놓고 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조언, 이 일곱째 날의 조언, 이 복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잘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아니, 괜찮아요. 그럴 필요 없어. 깊이 탐은 뭐예요? 어떻게 돼? 그래서 여러분, 더 감사해서,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가지시는 분일수록 유전자는 더 활짝 켜져서 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